슬프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들을 가지고 와 봤느냐. 아, 또 추억 여행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린 시절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쿵쾅쿵쾅하게 만들었던 용자물 시리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용사 특급 마이트 가인과 드릴 특급 마이트 카이저 되겠습니다. 하이. 정말 박스만 봐도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하죠. 예, 손오공. 이 용자물은 언제 봐도 기분 좋아지고 옛날의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상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용자물들은 정말 빠지지 않고 원래 정주행을 했었습니다. 본방사수를 했던 그 어릴 적의 상훈이가 있는데 이 마이트 가인은 KBS에서 방영할 그 당시에 제가 본방사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봤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마이트 가인이 KBS에서 2000년에 방영을 했었더라고요. 2000년에 창훈이는 고3. 고3 때는 안 봤더라고요. 이 마이트 가인은 4대 용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방영을 했었던 K-캅스보다도 더 뒤늦게 방영을 했죠. 뭐 97년에 비디오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2000년에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마이트 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5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이제 원래는 샘 푸지 마이토, 우리는 이제 리키 마이토라고 불렀죠. 리키 마이트. 석유가 고갈이 되면서 자동차나 이런 개인들이 사실은 이제 못 다녀요. 그래가지고 전기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제 열차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열차 철로를 이제 전세계 다 까는 거지. 그래가지고 철도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만화였다. 근데 웃겨. 뭐 석유 고갈돼서 뭐 그랬다 치지만은 다 여기 보면은 기차 하나도 없지 여기는. 자, 마이트 가인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눈과 어깨 라이트가 빛난다. 기적 소리와 기관차 소리가 울린다. 실제로 울리는지 이따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 마이트 가인과 마이트 카이저가 합체를 해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초강력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이 탄생을 한다라고 써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체를 한다라는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트 가인에 이어서 마이트 카이저 박스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마이트 가인은 그래도 다들 이름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여기 메인인 카이저들 외에는 이런 식으로 카이저 1호부터 카이저 5호까지 이름이 되어 있다. 6대 머신이 합체해서 마이트 카이저로 이렇게 합체한다. 이런 박스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추억이고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마이트 가인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칙칙폭폭도 너무 올단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 대의 머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이제 로코모라이죠. 대형 이제 기관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래식한 기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친구는 약간 현대식 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흰색과 은색이 있죠. 이 흰색은 가인이고, 이 은색은 마이트 윙입니다. 이 마이트 윙에 그 리키 마이트가 타고, 이 친구는 가인. 다간처럼 자기가 이제 AI가 있어서 변신을 하는 로봇으로 되어 있죠. 송가인 아니고 한가인 아니고. 여기 이제 마이트윙은 기지에서 출발하다가 얘는 날아요. 날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어서 날 수가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빨간색 여기 제쳐서 이렇게 세게 해주고 뒷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요. 비행기 모드입니다. 끝! 가인은 로봇으로 변형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앞에 부분을 이렇게 젖혀주고 얘를 내려주고 이렇게 살짝 다리처럼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다리를 발을 내려주고 손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스커트를 이렇게 내려주고 고개를 들어주면 가인 완성! 사실 이게 최종 합체를 하기 위한 일종의 부속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나름 주인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다리라도 좀 벌리게 만들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다리도 통짜, 이 팔도 통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얼굴 자체는 그래도 나름의 표현을 좀 해준다고는 했습니다. 왠지 이 친구가 로봇이면 이 친구도 로봇 쌍둥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각각 다른 기체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로봇과 비행기로 변신. 다시 한번 기차로 변신을 시켜놓고요.
뭐 로컬마라이저가 뒤에 이렇게 태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MG 네, 새마을금고 아닙니다. 마이트 가인요 뒤에 네, 캐리어라고 뭐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열어주면은 요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 안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가면 여기를 버려주면 된다. 네,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러면은 네, 요렇게 수납이 가능한 겁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밀어주고요. 이 로코모라이저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소리가 납니다. 여기 지금 건전지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오프해서 온으로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잘 들어보세요. 굴려볼게요. 끝났잖아. 요런 식으로, 네. 아, 이 바퀴가 돌아가면요. 네, 소리가 납니다. 네.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노란색 꼭지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아, 서치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코모라이저와 마이트 윙, 그리고 가인을 합체시켜서 마이트 가인으로 한번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요 친구 잠깐 네 여기 두 개를 떼주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막 당겼었는데 그걸 당기는 게 아니고 얘를 내려주더라고요. 얘를 내려서 허벅지 부분을 보여주게 만들고 네 이렇게 다리를 내려줍니다. 발을 내려줄 상태에서 쫙 벌리면 요 친구 봐. 요 친구는 갈라지잖아. 근데 이거 왜 가인은 안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예. 요 친구를 돌려줍니다. 네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려준 상태에서 얘를 내려줍니다. 내려줄 때 어떻게 돼요? 여기를 눌러주겠죠. 그러면은 변신시킬 때 아, 껐구나. 아, 뒤에를 자, 켜놓고 킨 상태에서 얘를 내려주면 그래서 얘를 빼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여기 안 눌리면서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상태에서 요 친구 가인을 이렇게 네, 만들어줍니다. 여기 돌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얘는 네, 주먹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왼팔을 끼워주고요. 네, 이 친구는 또 이렇게 돌려주고 조금 주먹을 꺼내는 느낌도 좀 다릅니다. 요 친구는 이렇게 뒤에 있다가 이렇게 꺾여서 나오고요. 요 친구는 네, 아래쪽에 안쪽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주먹을 밀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 왼쪽 팔의 느낌이 조금은 네,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관절까지도 구부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고개를 딱 들어주면 마이트 가이! 아, 요 친구 남았다. 하체에 뒀던 이 친구들을 여기 상체 쪽으로 옮겨줍니다. 완성! 마이트 가이! 은빛 날개에 희망을 싣고 못하겠다. 나 이제 마흔이요. 사실, 네, 예쁩니다. 사실 이렇게 주인공 기체 단독으로 두는 거는 어디든 네, 예쁩니다. 네, 그레이트 합체를 하기 전까지는 나름 괜찮아요. 네, 이 얼굴 자체도 보통 이제 앞쪽에 뿔이 있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약간 그 모자를 쓴 네, 기관사 모자를 쓴 형상을 하고 있고 네, 뿔이 양쪽 옆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마이트 가인은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네, 회전 회오리검이 또 있어야 되겠죠. 어딨냐? 회전 회오리검! 그냥 금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스티커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여기 이제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이거 막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어서 마이트 카이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이트 카이저는 또 이렇게 로봇 모드로 미리 변신을 시켜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트 카이저, 사랑의 날개에 용기를 태우고 못하겠다. 마흔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크기가 딱 비슷하죠? 네. 아, 약간 설정으로는 마이트 가인과 동급의 힘을 지니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날개, 네. 비행 능력이 추가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화상에는 굉장히 좀 프로포션 좋아 보이고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산산조각이 나서 여기에 이제 붙어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만화상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아쉽냐면 옆에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네. 얼굴이 너무 뒤에 가 있어. 네. 머리가, 아, 여기가 가슴이 너무 두껍고 머리가 너무 뒤에 가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앞으로 나란히 정도는 네, 된다. 네, 다리는 네, 고정.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썬더바론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주인공 2대 주인공인 거죠. 네. 일단은 네, 나이트 가인을 살짝 내리고 나이트 카이저를 한번 분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부러진다고 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뿔이랑 이 날개는 카이저 캐리어에 이제 따로 붙고요. 이렇게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온 이 친구가 네, 제트기 형상을 하고 있는 카이저 1호입니다. 네, 와 드릴 크래셔. 카이저 2호기 네, 드릴 영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네. 누가 봐도 네, 나 크레이니어 하고 있죠. 카이저 3호기.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뒤로 접어주면 네. 어떻습니까? 약간 해저 탐사선 느낌이라고 뭐 합시다. 이 친구가 카이저 4호기 그리고 불도저 형상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네, 카이저 5호기.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마이트 카이저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카이저 드릴입니다. 얘도 드릴인데 얘는 이름을 안 주고 카이저 드릴만 이름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카이저 드릴. 여기 누가 봐도 허벅지는 그대로 노출을 하고 있죠. 거기에 아까 이제 박스가 조금 더 컸잖아요. 이 친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카이저 캐리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숫자에 맞춰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허벅지 쪽을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좀 허전하잖아요. 여기 이제 날개를 이렇게 하나씩 달아주고요. 이게 둘 데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꽂는 거. 이런 식으로. 아, 뭐 나쁘진 않아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래서 슉슉슉 나와서 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빼주고 하나 더 변형이 가능해요. 이 친구는 이제 카이저 제트로 변신을 할 수 있는데 어우 이 날개가 어우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캐리어는 넣어놓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를 이 상태에서 여기 날개를 여기 달아주고 네, 카이저 제트가 완성이 됩니다. 날개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줘도 되고 네, 이런 느낌. 마흔이요. 그러면 이제 그마가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을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아마 뭐 프로포션 보시고 깜짝 놀라진 마세요. 네,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아까 네, 수납을 했던 것처럼 빼주고 자 이렇게 안으로 넣은 상태 MG 새말금고를 안에 넣은 상태에서 얘를 네, 이렇게 꽂아줍니다. 딱 넣어줍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일단은 키가 굉장히 커진 느낌입니다. 거기에 카이저 드릴을 반으로 와자 갈라버립니다. 이 가른 상태에서 이 친구를 안으로 모아서 안 그래도 두꺼운 가슴을 더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요 양쪽에 이렇게 나왔죠? 네, 요 친구들을 여기에 가인이랑 네, 마이트윙 넣었던 그 구멍에다가 이 친구를 이제 넣는 거예요. 넣어서 가운데를 딱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스커트에다가 하나 더 달아줘요. 요 뒤쪽에 밑에다가. 오, 부러졌잖아, 봐! 여기가 진짜 약해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구경만 해야 되는데 아우 안 들어가 어떻게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가져왔지. 일단은 네 살살 이번 또 순접을 해야 되겠네요. 예 스커트를 이렇게 카이저 1호기를 넣고 위에 이 드릴을 다시 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가슴이 두꺼운 상태인데 여기다가 더 두껍게 이 친구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예 팔은 그대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팔이 그럼 커져야지 이 가인이랑.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그 상태에서 뒤에 여기 허벅지 카이저의 허벅지 부분 거기에 요 날개 두 개를 달아줍니다. 양쪽 팔에다가 이 친구들을 여기다 이제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걸치는 느낌입니다. 걸치는 느낌 뭐 정도라고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에 살짝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면 네 팔이 짧은데 지금 근육이 잔뜩 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다가 네 일단은 뒤쪽에 머리가 또 작기 때문에 새 머리를 심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네 이 뿔, 요 뿔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예, 아 진짜 뭐 비율이 폭망입니다. 그 유일하게 멋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드릴을 3등분으로 갈라내면 가운데 이렇게 MG 이렇게 엄청나게 큰 로고가 나옵니다. 아, 참 아쉽습니다. 네, 또 뭐 주먹까지도 안 그래도 팔도 짧은데 주먹이 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자, 2대 용자, 3대 용자인 그레이트 선가드나 그레이트 다간 GX에 비해서 네, 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네, 그리고 뒤에 나온 파이어 제이데커드 이런 애들을 아, 비율은 정말 뭐 폭망. 아우. 또 사실 이렇게 또 그냥 장난감이 주는 매력이 또 있기는 해요. 슬프다. 어릴 때는 이것도 사실 멋있었어요. 옛날에 이 갖고 놀으셨던 분들이 추억을 다시 갖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좀 비싸더라도 이런 옛날에 나왔던 DX 시리즈를 좀 추천드리고 그냥 만화 영화가 그리워서 나도 한번 소장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럼 뭐 반다이 슈미프 시리즈라든지 모데로이드, 고토부키아 뭐 이런 친구들을 또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까지만 보여드렸고요.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마이트 건어와 진짜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레스큐트급 다이버즈까지 보여드리고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퍼펙트 모드까지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자물 시리즈들 이후에 골드런이라든지 다그온도 뭐 풀세트는 아니지만 이제 또 하나하나 또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